고급 룸사롱에서 은밀한 술 접대가 이루어집니다. 참석자는 모두 5명. 향응을 제공한 사람은 횡령 혐의를 받는 사업가. 접대를 받는 사람은 현직 특수부 검사 3명.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 준 사람은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향응을 제공한 사람의 폭로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강남 최고급 룸사롱에서 고가의 양주와 여성 접객원, 그리고 밴드까지 동원된 술판을 전현직 검사에게 제공했고 하룻밤 술값으로 536만 원을 지불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세상은 발칵 뒤집어졌고 검찰은 즉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향응을 제공받은 4명 중 현직 검사 2명은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날 제공받은 향응이 각각 96만 2천 원어치였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을 적용했고 기소의 기준이 되는 100만 원에서 3만 8천 원이 부족하다는 계산을 내놓았습니다. 같은 검사가 동료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으니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검사에게 접대를 하고 뇌물을 줘도 99만 원에 맞추면 된다는 이른바 향응 불기소 세트라는 풍자도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20년 10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임 사태 김봉현 전 회장의 검사 술 접대 사건입니다. 이처럼 검찰은 누구를 죄인으로 지목할지 그리고 어떤 법을 적용할지 정할 수 있는 기소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 집단입니다. 복잡한 인생사에서 누구라도 뭐라도 하나 잡아 걸고 넘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마음만 먹으면 있는 범죄도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삼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통해 다시 검찰개혁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검찰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삭제, 검찰의 수사권 확대, 그리고 검찰의 독자 예산 편성권 등을 사법 관련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지금도 통제되지 않는 검찰권이 앞으로 더 남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생략되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검찰의 독립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검찰공화국이 될지 대선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은 특정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그리고 전관예우 문제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국민들은 이미 검찰권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입니다. 공정한 법집행을 주장하는 검사들이 스스로 법 앞에 평등한지 아니면 특권 뒤에 숨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뿐만 아니라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되돌릴 수 없는 시대의 과제로 계속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지의 눈은 다시 떠오른 검찰개혁 이슈입니다. 지속적인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다시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